않고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우리 한문화의 소중한 분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제 모처럼 모든 일상을 잠깐 접어두고 같이 좋은 친구가 돼서 오늘 하루는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역사 문화 탐방도 진짜 뜻있고 깊이 있게 하시고 또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더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도록 그러고 항상 우리가 그 기본적인 거 에티켓 서로 간에 상호 간에 불편한 행동은 많고 좋은 사람으로서 같이 소중한 시간을 같이 보냈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 사무총장님이 사회를 보실 건데, 우리 한문화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이제 총괄 본부장님 또 잘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오늘 역사 탐방 그 하나하나, 예, 거기에 대한 설명은 우리 이제 본부장님이 아실 것이고, 저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소중히 생각하면서 앞으로 여러분과 같이 한문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제가 왼손 들으면 와를 하세요. 와! 오른손 들으면 박수. 와! 역시 정말 센스 만점 우리 한문화 국제 배우님들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준입니다. 네, 저는 저 신태인에서 살고 있습니다. 신태인에서 살고 있고, 그 한문화의 몸담고 그 여러분과 같이 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보니까 오늘 행사를 위해서 우리 김관수 이사장님, 또 사무총장님, 재무총장님, 사무국장님, 대무국장님과 그 열흘 날 동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또 답사도 또 다녀오신 것 같고요. 이분들한테 수고하셨다는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네,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그 날씨가 상당히 덥다 그래요. 근데 그 우리 한문화 회원들 열기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원하게 다녀올 수 있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즐겁고 행복하고 또 의미 있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준 위원장님의 정말 좋은 시간이 되시라는 말씀. 그 말씀에 따라서 오늘따라 오늘 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라북도 소상공인연합회가 가장 좋은 단체입니다. 한문화하고. 아, 그리고 자영업자들 제일 아까 좋아하는 게 어떤 경기라고 그랬죠? 경기. 경기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서 소상공인들이 정말 잘 사는 나라, 자영업자들이 정말로 부유하게 사는 그런 전라북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 한번 해주십니다. 하나만 여기서 문제를 내시고 맞추신 분 자기 거 선물 하나 주세요. 마음에 드는 거. 여기 있어요. 한문화니까.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도둑이 훔친 돈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훔친 돈. 도둑이 훔친 돈. 우리 사장님도 벌금 하나 내셔야 되겠네. 큰일 났으니까. 도둑이 훔친 돈. 아, 나 이거 나한테 내서 나 맞췄다. 도둑이를 잘하는 거. 그니까요. 똑똑하다니까요. 나랑 좀 만나서 얘기하고. 절도범. 그런 심한 말 안 나와요. 다 넌센스예요, 넌센스. 이 선생님이 저기 우리 똑똑 박사님께서 드리는 거예요. 선물은 저 선물은 한문화에서 김성주 부위원장님 한문화 사무총장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똑똑 박사님께서 드린 거예요. 기주왕께서 또 잠깐 또 오늘 복습 차원에서 한문화에 대한 우리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정진권 총괄본부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아니 한 시간도 안 했는데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면서 내일 모레 6.25 73주년입니다. 저희가 몇 년 전에 현대문화예술청에서 6월 호국 보훈을 기념해 산문화 추모제를 했던 기억이 지금 바로 떠오릅니다. 하여튼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은 동행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한문화는 과거에 상상의 한문화, 상상 속의 한문화, 저희가 6대 한스타이라 해가지고 한글을 정점으로 한옥, 한복, 한지, 한식, 한국음악 6대 한스타일을 미래로 세계로 멀리 날리자라는 의미로 그래서 제가 5월에서 6월 사이에 상상 속에 있는 우리 문화를 직접 현장으로 가서 만나서 상상의 한문화 다화 이야기 사이에 꽃을 피우자라는 슬로건으로 지금까지 첫 번째 지리산 허브랜드를 갔다 오고 마이산 탑사를 또 경유했고 그 다음에 강천사를 또 갔다 왔고 한문화 우리 상상 속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름다운 이항 여수의 항이랑까지 약 70여 분이 기차로 그 추억의 지하철을 타고 여수까지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남원의 교룡산 둘레길을 갔다 오고 이번에 논산 합정호와 그 다음에 봉주의 마곡사 오면서 수국이 아름다운 조원까지 거쳐서 우리가 문화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전에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지만 인간은 문화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오늘 이런 좋은 그 이 기회에 같이 가면서 대화도 나누고 또 우리 한문화가 추구하는 문화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또 현장의 역사.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리 한문화 가족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문화 역사를 탐방하는 그런 선도공부를 이 행사를 진행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사 끝날 때까지 여러분 즐겁고 유쾌하고 행복한 일정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갈 불교자님의 많은 이야기. 그동안 이제 설명은 나중에 이제 또 혹시 우리 한문화에 새로 오셨던 분들은 책자를 참고하시면 다 넣어놨어요. 정진건 총괄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책자 보면 많이 했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한문화국제협회는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협력해서 좋은 일들을 만들어가는 한문화국제협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도 짜주시, 계획 안도 짜주시겠는데 우리 인사 말씀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문화 문화총국장 이은현입니다. 계획은 못 짰습니다만은 즐거운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까지 인사 제가 어디 가서 뭘 하고도 남자분들 마이크를 주면 한 시간 하시거든요. 우리 문화총국장님 센스가 있으신 것 같아. 너무 간단명료하게 여자 스커트 기대하고 모든 축사나 인사말은 짧아야 사람들이 좋아한대요. 네. 이은영 국장님에게 총국장님에게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북대학교 특임 교수님을 하고 계신데요. 오늘 같이 해주셔서 앞으로 한문화에 같이 하실 거죠? 네, 그리고 또 제가 존경하시는 의원님이신데 좀 사연이 많습니다. 잠깐 인사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간 한문화 국제협회가 태동했을 때 발기인으로 참석했다가 오랜 동안 시의원을 아니라고 정기적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24년 동안 시의원을 은퇴하고 이제 좀 자유로운 몸으로 일링연수라고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특히 이사장님과는 음식의 달인이시기 때문에 음식의 명장이시고 저 전주 음식을 어떻게 세계화할까 전주 한지 한우마을 이렇게 전주가 K-POP, K-스타일의 본고장입니다. 저 K-POP 전진기지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내기려고 우리 김관순 이사장님 및 여러 부단장님, 아까 정진권 부단장님, 이은영 국장님 또 여러 이사님들께서 이렇게 몇십 년 전부터 한문화를 갖다가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리겠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그 공로를 갖다가 인정받아서 여러분들께 힐링 여행을 또 좋은 합정호라든지 논산 이쪽 마곡사는 봄도 아름답지만 여름도 녹음이 우거져서 아름답습니다. 또 오는 길에 수국 공원도 보고 있고 하여튼 준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물심양면으로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깐만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중에 제가 가만히 생각났어요. 어떻게 돕는다고 하신지 말씀 잘 들으신 분. 정답을 하시면 어떻게 누가요?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네, 경청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물심양면으로 돕겠다고 하시는 김남기 의원님 전 의원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한문화가 앞으로 정말로 물심양면 도우시는 분들이 많아서 물심양면으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죄송합니다. 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한문화 국제협회 재무총장 최명식입니다. 저희가 4월부터 원래 이때 생일자 축하를 해줬는데요. 이번에 오늘은 야유회 때문에 집에서 식사를 못 하잖아요.
대신에 상품권으로 준비했습니다. 두 분이 계시거든요. 이사장님께서 증정식을 가지겠습니다. 이은영 국장님하고요. 박명영 국장님 나오세요.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출사. 아니 어떻게 알았어요? 자 우리 이은영 국장님, 문화총장님 집에서 맛있는 케이크 드시라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생일 축하해요. 아, 자 커뮤니티 이제 그 오피니언 전라북도 리더들 모임의 회장이 되신 우리 박명룡 특별위원장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변관리위원장님이세요.
할머니. 현재 탑종호에 도착을 했는데요. 탑종호 출렁다리만 갔다 오면 30분, 그 다음에 출렁다리를 건너서 쌩 돌면은 1시간 한 20분 정도 걸리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갔다 오면 어디요? 출렁다리 갔다 올까요? 네. 쌩 돌을까요? 아니요. 갔다만 오게요. 회원님들 의견들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갔다 먹어. 출렁다리만? 아, 출렁다리만? 갔다 먹어. 괜찮습니다. 그러면 출렁. 네? 아, 지금 더워서 그렇습니다. 아니, 어디 가라고 제가 돌려고 했는데, 너무 더워서 출렁다리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